저는 손으로 안경을 만들고 있는 수리 안경 작가 김길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손으로 이제 처음부터 마무리 공정까지 이제 손으로 직접 이제 제작하는 안경이고요. 한 달에 보통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릴 때부터 안경을 착용했기 때문에 안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디자인한 안경을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도 저 역시도 이제 배우로 배우게 됐죠. 저도 배우면서 저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제가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직업으로 제가 이 안경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즐겁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았고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경 만드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가장 이상적인 직업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제가 안경 만드는 일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은 아마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제품과 다르게 인체에 이제 밀접하게 접촉되는 안경의 제품이고 뭐 신체 사이즈나 생김새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일단 기계 공정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닌데 최소한의 기계 공정만 사용을 하고 거의 모든 공정을 이제 손으로 이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수지 안경을 저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인 정신은 뭐 단어로 뭐 이야기를 드리면은 열정, 그 생각, 그리고 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뭐 heart, head, hand.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일단은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전통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소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지 안경은 이제 손으로 완성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거기에 완성되기까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과정들이 숙련이 되어야 되고요. 이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지 존경받을 수 있는 장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할 수만 있다면은 일단 저는 이 일을 좀 오랫동안 하고 싶고요. 10년, 20년 뒤에 이제 제 모습을 봤을 때 그때도 아직 이 안경을 만드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좀 기감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정말 잘할 수 있고, 즐겁게 이 평생 직업으로 한다는 모습을 그 젊은 친구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